네, 한번 윈도우 10으로 안드로이드 5.1에서 부팅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나오면 예스만 눌러주시면 바로 윈도우로 부팅이 되는데요. UEFI 바이오스를 건너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부팅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쵸? 초기 X9 네오의 로고가 뭐 안 나온 점이 UEFI 바이오스를 건너뛴다고 보시면 돼요. 퍼스트 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네, 바로 부팅이 됐습니다. 거의 30초 걸렸죠?